한국보다 편입이 쉽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재학 중인데 상위 대학으로 편입이 꼭 필요한, 지금 다니는 학교가 좋다. 그런데 편입이 필요하냐.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냐. 저도 명문대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차별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 좋은 데 가는 거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대학으로 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위 대학으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편입을 하는 목적이 이제서라도 정해져야 돼요. 편입이 내가 상위 대학을 가서 뭐 그 대학의 대학원이 좋아. 그래가지고 대학원 가서 내가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교수하고 싶어. 또 연구원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잘 되어 있는 상위 대학을 하는 건 좋죠. 근데 내가 취업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더 시골에 있는 어느 그런 학교로 가가지고 학교만 크고 랭킹은 좋은데 그쪽에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취업이 안 되는 지역이야. 그러면 상위 대학이라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학을 할 때 잘못 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학원 따라서 갔다든지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기회가 두 번이 더 있죠. 1학년 끝나고 편입을 하든지 2학년 끝나고 편입을 하든지 그 기회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입학할 때부터 이 편입할 것을 재고하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급하니까 SAT가 없는데 SAT가 없이 그냥 내가 처음부터 좋은 학교 갈 수 없으니까 네가 나중에 3학년을 다닐 학교는 이 대학이야. 그런데 지금 이 대학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대학을 편입하기 제일 좋은 대학이 요 대학이니까 요거를 그냥 처음에 가자. 그러나 너는 2학년이나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이쪽으로 편입을 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입학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들어갔어 학교를. 뭐 2 플러스 2로 가던 뭐 패스웨이로 가던 아니면 그냥 뭐 장학금 많이 준다 그래갖고 듣도 보도 못한 지역으로 갔던. 근데 딱 그 지역을 들어보고 그 과를 들어보면 얘는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 학교 되게 많아요. 그러면 1학년 때 편입을 해야 됩니다. 2학년 때 편입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편입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성적 잘 받으면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에세이인데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편입할 때. 그 에세이 뭐를 쓰느냐. 내가 니네 학교로 이과로 편입하려는 이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은 구체적이면서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내 지난 히스토리가 있는 게 제일 좋죠.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이 학교에 뭐 심리학과로 들어갔는데 내가 1학년 때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해봤는데 데이터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마케팅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지금 니네 학교의 경영학과로 넌 데이터 사이언스로 내가 옮기고 싶어. 그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1학년 때 인턴했던 그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경력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뭐 저도 무슨 이 입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야, 이게 될까? 그랬는데 정말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던 학생이 콜롬비아 데이터 사이언스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이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 경험을 굉장히 미국은 예상했던 것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이 학생한테 기회를 줘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명백해요. 그럼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입학하기 전서부터 만들면 제일 좋고 그게 조금 늦었다면 1학년, 2학년 때는 만들어서 편입을 해야 된다.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편입을 하려고 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 어떤 직무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경력을 만들고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면 어떻게 컴피티션 같은 데 나가가지고 뭘 한다든지 뭐 내가 동호회를 만들어갖고 내가 그쪽에 관련된 동호회에 뭐 리더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에세이 거리도 되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취업할 때도 경력이니까 이력서에 들어가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